예,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은요, 요번에 올라갔던 그 이연 머신으로 이제 목재를 평잡게 하는 영상에 그 비와 나라는 그 아이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팅기는 왜 두 번을 자르는지, 그 다음에 반대쪽에 면치기는 어떻게 하는지, 예, 왜냐면 요번 영상에 한쪽 면만 면치기 하는 게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신을 보면 장구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바이스를 이동 바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 바이스를 자유 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혼자 놀죠. 예. 이렇게 평잡기를 하고 난 뒤에 재료를 커팅해서 면치기를 할 때는 이 두 녀석을 묶어줘야 됩니다. 따로 떨어져가 있으면 불안정해서 작업하면 항상 캔슬이 나죠. 그래서 아무나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나무를 이 안에다가 엮고 바이스를 잠궈 주시면, 예, 양쪽 다 고정이 되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톱으로 이렇게 재단을 할 때는 요 세 번째 홀에, 예, 목다부를 하나 꼽으시고, 재료를 목다부 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계가 끝으로 갔을 때 톱이, 예, 여기서 끝이 나겠죠. 예, 저희 기계는 무조건 세 번째 홀에 이 톱이 끝나는 지점으로 맞춰져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클럼프를, 자, 이쪽은 항상 공간이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여서 클림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길 경우에, 자, 이 나무가 폭이 좁습니다. 지금 한 100, 한 6, 70 되는 것 같는데요. 자, 이 클럼프가 도달하지를 않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부목을 하나를 받치고, 요렇게, 예, 이런 식으로 받쳐주십시오. 예, 받쳐서 클럼프를 들어 올려서 여기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집어주시면 재료는, 예, 고정이 되죠. 재료가, 클럼프가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클럼프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뒤쪽에 받쳐지는 목재가 너무 높으면 또 나무를 일로 미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 목재보다 살짝만 두께가 두꺼운 걸로 받쳐주시면 더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톱으로 절단하시고 나면 엔드밀로 이제 붙여서 이렇게 면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쪽을 면치기 하셨으면 돌려서, 예, 제품을 반대로 이렇게 돌리셔서, 예, 또 면치기를 하시면 되겠죠. 예, 방법은 간단하죠. 예, 한번 이렇게 엎어주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치수를 가공을 해내실 때는, 톱도 여기 보시면 잔움금이 있죠. 예, 잔움금을 내가 같은 치수로 해야 되는 위치 쪽으로, 예, 같은 치수를 해야 되는 위치 쪽에, 예, 치수를 맞추시고, 역시 엔드밀도 자눈금이 달려 있습니다. 요 자눈금에 항상 똑같은 치수를 할 때는, 내가 150으로 한다면 1mm 여유 있게 톱으로 자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은 1mm 안쪽으로 죽여서, 예, 가공을 하시게 되면, 양쪽 다 똑같이,
예, 항상 똑같은 두께, 똑같은 폭으로 예,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재료를 묶어주는 클럼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주재료보다 받치는 받침목이 약간은 높은 거를 이용해서 예, 이런 방식으로 클럼프를 해주게 되면 목재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저희 머신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와 난가 예, 댓글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빠르게 이렇게 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예, 참고하셔서 이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한 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댓글을 올려주시면 이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 한번 또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